한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파가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런 시절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주변에서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이런 외롭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은 대단히 상처투성이에 오늘 현장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상처, 도저히 아물려도 아물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아픔, 이런 고독한 삶 속에서 소외되어버린,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사면이 다 막혀버린 같은 인생의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있는 이런 오늘 모습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소외된 사람을 찾아오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오늘 이 나사렛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 선지자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꼭 나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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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놓치질 않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도대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시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째 되신다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가 앉아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청년이 앉아있었다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빈 무덤에 앉아있었습니다. 왜 앉아있을까요? 여자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무덤 안에 앉아있던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누가복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내려보내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에 누가 있습니까? 목수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전부 다 나사렛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한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하도록 하면서
폐를 하나 만듭니다. 십자가에 붙이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붙이는 그 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내용을 써서 이 십자가에다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제는 사도행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령을 받고 단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이소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 잡았더니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전설의 인물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세웠던 일곱 안수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서디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돌을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동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꼬꾸라 떨으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 엎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민족 전체 지방에서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굳이 가셔서 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 지구촌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약 천여 회를 외세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약속 국가입니다. 약속 민족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사방에서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들은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전쟁을 치른 동안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합니다. 많은 장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미망인들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불치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수용을 시켰느냐면 가장 많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은 민족인데 유대 땅은 땅인데 유대 땅 같지 않는 이방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곳은 가장 낮은 자들, 천대받는 자들, 고아들이 있는 곳, 그리고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 버려진 인생들,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수용하다시피 살았습니다. 한때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나사렛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천대를 받는, 멸시받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온갖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역사의 배경을 가진 아픔이 있는 비극의 땅이 나사렛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사렛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환경이 찢겼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부도난 인생입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런 인생 앞에 하나님 누구 한 사람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고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삶 속에서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시간 고난 중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내 마음속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서 다 떠나는데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땅이 어딜까요? 파라다이스. 우리 허리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땅,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세상 명문 대학 나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과연 축복의 땅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땅에서 가장 행운의 땅, 축복의 땅, 그리고 가장 기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땅, 생명의 땅은 어디일까요? 저는 단코 말씀드립니다. 나사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환경은 찢겨지고 많은 사람에게 괄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배가 고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누가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분명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현장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비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나사렛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을 겪는 그 현장 속에 분명히 주님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죄 많은 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낮은 자, 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작은 자가 있는 베들레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나사렛에 오신 이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우린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자가 되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스스로 큰 자가 되려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류관을 씌운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은 뭘 말합니까? 존귀와 부와 그리고 영광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씌웠던 면류관을 벗겨버리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벗깁니까? 씌워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벗기는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스스로 머리가 들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찾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사렛에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네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크게 되려고 원한다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을 말합니다. 전 성경에서 비극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실 때는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세우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될 때는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건국, 다시 말해서 초대왕인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이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청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이 사람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걸 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그가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도 무시해버립니다. 이럴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악신이, 성경은 사탄 마귀가 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할 때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겸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만하면 마귀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는데, 교만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조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울분도 올라옵니다. 혈기도 납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화낼 수 있습니다.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틈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아버렸던, 예수님을 은삼십 팔았던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배후에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전혀 감각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우두머리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분을 그냥 품고 있으면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오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혈기를 가지고 있고 화를 품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에게 왜 교만할 때 사탄이 거기다 악신이 들어갔냐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31장 성경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반드시 자살이 동기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은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했고, 악신이 임했던 사울왕 역시 이 사람도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자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악한 영이 잡으니까 돌로 이 사람 몸을 자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 속에 귀신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 지십니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사람의 생명을 천대시합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쓰레기 취급하듯이 아무렇게나 내 동생이 쳐버립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실컷 이용해먹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가 사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조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분별력이 없어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부어준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부와 영화를 더하여 주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교만해지면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좀 재물이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지식이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 가정이 조금 더 가정이 평안해질 때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싹 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늘 십자가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시 전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다 부었느냐면 이 사람은 워낙 바쁘다 보니 사람들이 안수 한번 받으려도 안수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바울이 벗어놓은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를 놔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갖다 던졌더니 병이 나가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 사람 바울은 가지고 있는 천조각이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 그곳에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이 땅에서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 열두 주의 종들 가운데서 사도들 가운데 자신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 때에 성경은 에베소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주의 종 성도 할 것 없이 자신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늘 작은 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더 이 사람을 크게 들어섰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육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8절에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탔습니다. 성경은 작은 배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 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드러나는 일보다도 성경은 주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가운데 수고하는 작은 자가 되십시오. 숨은 봉사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툼이 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부 큰 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 자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납니다. 작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봉사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숨은 일꾼들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강교회는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숨은 봉사자가 많습니다. 묵묵히 작은 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그런 나사렛 신앙 가진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교회는 이렇게 탄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막연하게 맡기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는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는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집니다. 중량선 겸손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면서 다시 말해서 나사리 신앙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되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될 때에 그 염려를 내게 맡기면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사렛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나사렛 가정이 되십시오. 나사렛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낮은 자가 있는 가정은 항상 다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툴 일이 있거든 피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부딪히지 말고 서로서로 피하시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은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난 중간을 맞이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시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주님께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